안녕하세요. 제 10사기 푸른하늘 기자단 팀 에코프레스의 팀장 강예원입니다. 저는 10사기 푸른하늘 기자단 팀 에코프레스 팀원 조윤재라고 합니다. 저희 팀 에코프레스는 환경을 뜻하는 에코와 기자를 뜻하는 프레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팀 이름인데요.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와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있는 윤재 기자님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저희 팀원 각자의 전공을 살려서 높은 품질의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카드뉴스나 뉴스레터와 같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쇼츠나 유튜브 등 다양하게 활용해볼 예정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희 팀 에코프레스의 행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팀 에코프레스의 팀원 조윤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도권 대기환경청 제14기 푸른하늘 기자단에 합격했습니다. 좋은 기회로 환경개선에 힘쓸 수 있고 또 정책을 알릴 수 있어서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쉽게도 수업 때문에 발대식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택배로 웰컴키트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웰컴 키트 중에서도 특히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특히 자취생인 저한테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제품이고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이 있어서 그중 일부를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함께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보러 가실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푸른하늘 기자단에서 받은 웰컴 키트를 바탕으로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어떻게 집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효능은 어떤지 함께 봐봤는데요. 이 제로웨이스트 제품 말고도 정말 많은 제로웨이스트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어떨까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지구 환경 회복에 동참하고 함께 기부하는 일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저희 에코프레스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